네, 안녕하십니까. 기업 환경국장 권수원입니다.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에서도 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조선특별위원회 사업원회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5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조 기업 지원과 예산입니다. 왜 2,000가량 지역 앞에 확대 가량 지원 보조에서 일반 판매 인센티브 보상금 9억 6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거는 사회 추경에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2호조에서 누락으로 중복 배상됐습니다. 지금 삭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규화 의원님께서 저희 그 인센티브 지급 예산 순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저희가 드리는 게 좀 설명드리면 올해 전체 35억 3천만 원이 인센티브 예산으로 썼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북비가 74%, 도비가 12%, 시비는 14%로서 4억 3,9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전통시장 화재 패키지 보험 지원 사업으로 7,247만 8천 원을 계산했습니다. 이건 공모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코로나19 극복 이천시 지역 일자리 사업에서 희망 일자리 사업 인건비 2억 9,369만 9천 원과 일반 운영비 1,305만 3천 원, 재료비 1,957만 9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간에 노선인정 한마음 체육대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최가 안 돼서 1,7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금 반환금은 집행잔액과 이자로 7,659만 3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조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생 멧돼지 사체 랜드폰 처리비 1,570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건 우리가 올해 포획 예상했던 멧돼지보다 작아졌기 때문에 랜드폰 처리비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ASF 때문에 저희가 멧돼지 포획을 했는데 전체 704마리를 포획했습니다. 그런데 밀도로 보면 사실은 거의 다 포획했다고 보여지는 마리수인데 아직도 이제 조금 간간이 잡혀 포획되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사업이 1,3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용 전옥수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주 이게 저쪽입니다. 가정용 전옥수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비 1억 4천만 원을 감액하고 그 저소득층에 대한 사업비는 4천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이거는 국비 보조 금액이 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면 피해 구제 급여 구조입니다. 성면 피해 구제 급여액을 1,63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 시에 지금 성면 피해 구제급여 대상자가 이제 네 분이 계신데 한 분이 사망을 하셔서 이 줄어드는 금액만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자 3만 5천 원을 계산하였고 피도비 보조금 반환금 잔액률 이자 121만 9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조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 사업입니다. 클린이천 조성평가 우수마을을 연 2회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1회만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줄이기 홍보 영상 제작비 2,200만 원을 감액하고 그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 등에서 폐농약 위탁 처리비로 변경 계산을 했습니다. 지금 폐농약은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전체적으로 전읍면동에 대해서 수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7톤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가로 처리할 양이 약 3톤 있는데 이에 대한 사업비 부족해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11쪽 산림공업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복지 재복구 사업비 1억 1342만 3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거는 롯데 아울렛에 있는 시설복지가 피해를 봤습니다. 다음으로 산림보험이 재예방비입니다. 이거는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 피해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설계비로 3억 9,661만 6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역시 이제 그 지난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림 피해 복구 사업비 52억 6,489만 4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저희가 산림 피해 건수가 41건입니다. 그런데 이 41건은 각각하지 않고 7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제 설계 시공할 계획으로 지금 나눠서 하고 있고요. 전체 피해액이 42억이었는데 지금 이제 복구액은 74억이 확정돼서 확정됐습니다. 그중에서 56억은 올해 지금 추경에 내려와 있고 나머지 금액은 내년 정례산에 계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산림피해 복구, 그 중에서 인도사업비 1억 8,857만 5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참고로 마치고 다음은 기업환경국소관 명시율 사업 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역과 소관 명시율은 설명서 315쪽 1권으로서 장원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비 1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 장원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개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은 설명서 315쪽 1권으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회수관리 사업비 13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으로 315쪽서부터 316쪽까지 소류 매립장 침수수 이송관로 설치 공사비 1건에 대해서 9억 5,538만 9천 원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설계가 완료됐고요. 바로 계약해서 공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공업과 소관 명시요원은 설명서 316쪽부터 318쪽까지로 철공 불림공원 조성사업 등 9건에 대해서 151억 1949만 3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국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통시장 등록 등 회사가 지는 사업도 공모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 내용은 공모인가요? 공모사업 중에서 공모를 활성화시킬 것이 공모사업.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결정하여 부탁드립니다. 그 공모사업은 대부분의 그 현재 전통시장이 그 마케팅 자체가 노화되고 현재에 맞지 않기 때문에 판매, 홍보, 소품 진열, 인테리어 각종 부분이 포함되는 겁니다. 이 나름대로 이제 재래시장 살리려고 공모 사업을 많이 하는데 공모 사업 할 때마다 이제 조기가 들어오면 거의 꼭 시비가 같이 되는 거죠. 네, 네. 매칭이 됩니다. 매칭이 지금 혹시 이제 여기 광고 시장 말고 다른 데 공모 사업 분들은 없어요? 아, 많습니다. 지금 상당히 여러 건이 있습니다. 뭐 장원도 있고 광고 전통시장도 있고 조회촌도 있고 사기 받고 이렇게. 솔직히 이거 공모 사업을 하면 참 좋은데 호칭이가 이렇게 꼭 들어가 있는 거니까. 네. 이게 지금 저기 뭐야 그 지금 광고 재래시장 공모 뒷길 뒷골목이라 하잖아. 거기 정 들어가는 재래시장 말고 우측으로 보는 뒷길 저 뒤에 있잖아요. 그. 네. 그쪽에 불법으로 이쪽에 계속 그 대 있는 것도 그것도 다 쓰러 하는 건가 아니면 그 옛날에 예시장 쪽 있잖아요. 네. 그쪽으로 보면 그 좌측에 있는 건 다 불법이더라고요, 보니까. 아 예. 예, 네, 근데 판매대를 얘기하니까 그것까지 다 되는 건가 아니면 뭐 철수시키고 다시. 아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그 노점상들이 있는데 이제
많은 불법도 있고 또 도로도 많이 점유하고 있고 계획되는 데보다 이런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 없애는 게 아니고요. 그 양성화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작업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할 거는 인정하되 어떤 규칙, 룰을 정해서 할 수 있게끔. 그때 보니까 그 판매대 때문에 그 소방차가 못 들어가요. 네. 네. 그거 고려해서 좀 넓은데.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하여간 쪽에 있는 불법 사항들 뭐 이런 것들은 좀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고 또 인정할 건 인정해줘서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각종 여러 가지 공모 사업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야생목들이 산책인 천일이 이렇게 하셨어요. 예, 근데 그 야생 멧돼지를 잡으면 한 마리를 다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한 마리 한 마리 잡잖아요. 네. 그 한 마리 잡는 데서 그 즉시 그거를 처분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이거는 가지고 와서 보관을 하고요. 냉동 보관을 해서 맞으면 렌더링하는 업체에 이송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렌더링하는 업체에서. 야생 멧돼지가 이천에서 주로 어디에 많이 있어요? 지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이게 ASF를 옮기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계속 포획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저희가 우리 2007년 1도로 봤을 때 작년에 봤을 때 한 450마리에서 500마리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한 700마리를 좀 넘게 잡은 거죠. 그래서 지금 좀 많이 줄어들었고 지금 포획하는 그 건수가 상당히 좀 줄어들어 있습니다. 모과면은 1번역, 2번역으로 나눴잖아요. 네. 예, 네, 그 1번역은 어느 쪽이에요? 211쪽 맨 위에 상단. 네, 모과 1번역, 2번역이요? 네. 네, 이거는 담당과장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산림보험과장 김철입니다. 1번역은 마옥산이네요. 이권역이 마옥산 역이고요. 이권역은 갑자기 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성공리 쪽? 네. 예. 성공역 산내리 쪽. 네. 거기가 이권역으로 네. 들어가요? 네. 이권역은 마옥산 쪽으로 들어가는 네. 거고? 네. 아. 근데 이거는 이제 산 피해 공고만 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산 피해를 공고로서 내려오는 그 농경지까지는? 아니, 농경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산 피해 본 것만? 예, 예, 예. 그게 부분이 되는데. 그래서 농경지가, 이제 다른 피해는 다른 부분에서 이제 또 복구 사업이 이루어지고요. 저희는 이제 산림 부분에 대해서만 네, 복구비가 내려옵니다. 지금 보니까 모가문 성공리 그쪽을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예. 산이 유출되면서 내려오면서 그 논 바깥이 다 이렇게 침수됐더라고요. 아, 그 부분은 별도로 이제 문면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수지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쪽 농경 분야에서 하고요. 네. 아, 지난 7회 때 네.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나 가군면동의 매장인들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처방에서 동료가 임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 211조입니다. 좀 보시면 네. 그 시설비를 현재 그 산사태가 일어나서 네. 그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그림이 좀 남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지금 보면은 그 마당에 해월이 있죠. 네. 그 두 번째 공인데 네, 네. 거기가 지난 이제 수해 때 그러면 이제 동네에서 분쟁이 많아서 현장 나와봤어요. 네. 나와봤는데 그 마당 면에서도 면장도 나오시고 했는데 이제 거기 그 해월리 보면은 이제 공동주택이 있거든요. 네. 공동주택에서 배수로 이제 통화를 못하다 해놨어요. 해놨는데 또 간이 좁아서 그 산자태가 다 막혔더라고. 네. 막혔는데 그 부분을 마당 면에서도 라고 이제 그 일부 사람들은 그 개인이 그러니까 사업자가 그 배수로
지원할 사업이 아니다. 그런데 이미 사업을 떠났어요. 떠나서 거기는 이제 앞으로도 선사태가 나면 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거든요. 그리고 분쟁이 많아가지고 해니 안 해니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결과를 아실 때가 복을 못 받았는데 그거는 시에서 지원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점검을 다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산 일이 있죠. 네. 동산 일이. 거기도 그 옆에 바로 그때는 뭐 골프장이 있어요. 네. 골프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네. 거기는 이제 골프장에서는 이제 그 벌목을 해가지고 주차장이 있고 이제 골프장이 또 그러잖아요. 거기서 그 물이, 상당한 물이 이 동산 일일로 내려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책임이 사실 이제 그 골프장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골프 운동만 내려오고, 그 위에까지 올라가 보니까 주차장이 되어 있어서, 또 금리가 설레 내려오고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골프장에서는 이제 지금 이제 예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시에서 분명히 짚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내려오는 급류 쏟아지는 거가 동산으로 내려오지 않도록 그 조치가 필요하고 만약에 거기로 계속 외면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 뭐 골프장에다가 행정소송 하든지 해가지고 우리 저 국도기나 시기가 손실이 안 되고 그쪽에 손실이 있어야 될 소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소장에 잡히셔서 그거를 저한테서 그렇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건 남아있는 숙제 같아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네. 제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를, 저한테 이렇게 좀 해서, 나중에 평가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책임 소재를 좀 확인해보고, 네. 조치를 좀 하겠습니다. 네. 큰일 2000조선 평가 5천만 원 보상금에서, 지금 사건을 하셨지만, 천만 원하고 5천만 원을 써주셨어요, 그죠? 네, 감액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했는데, 이게 1년에, 이게 한 군데만 주는 건가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아닙니다. 이건 이제 우수마을 한 개고, 이제 최우산화 우수마을 두 개, 그 다음에 장녀 두 개 마을, 이렇게 해서 주고 있고요. 연 2회 2회 합니다, 하나 더. 2회? 네, 근데 한 상반기로 올렸습니다. 그럼 이해는 5천만 원 가지고 한 10회 정도 몇 군데 더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로 그렇다고 이제 등수를 안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더 잘한 데 이렇게 해서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많은 노력한 마을에 혜택이 가도록 계속 하고 그래서 자꾸 여러 마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거 최고 금액이 얼마예요? 2,000만 원입니다. 최우수가. 네. 우수가 1,000만 원. 작년은 500만 원입니다. 아, 네.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저기, 마을 행운을 보려고 아까 제가 보고 홍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민원을 받았어요. 네.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어디부터 말씀하시는 거죠? 212 쪽에. 네. 아, 맞아. 행운을 보려고. 행운이요? 네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저희가 살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게 살린 부분인지 아니면 그의 부분인지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가서 보고 우리 소관이면 저희가 할 것이고 또 이제 사업자 측에서 해야 된다면 종용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우리가 이제 대안을 마련해야겠죠. 결국 피해를 없애야 되는 거니까. 배수로 문제예요. 그래서 또 배수로가 이게 살린 부분이 아니라 저희 소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정해서 뭐 우리 다른 국에서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를 정확하게 놓고 이렇게 그려주고 얘기가 없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장호원 어린이 공원 조성 사업 있는데 이게 어디 쪽에 있는 사업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읍사무소 바로 접해서 있습니다. 거기 이제 아파트 단지가 있고 읍사무소가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 있습니다. 뒤쪽에 계시는 건가?
하시는 공간이 있는데. 아니, 옆에 산으로 돼 있습니다. 옥사무소 그 뒤쪽에 거기 위에 공원을 만드는데 그쪽에 계시는 거예요? 거의 접해져 있습니다. 가까이. 예. 그럼 이게 저기 정 어디공원 조성사 보면 혹시 아이누리 사업하고 같이 되는 사업은 아니죠? 네? 이거는 담당과장이 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산림공원과장 목소리입니다. 아이누리 도시들은 내년도 본재산에 네. 도비구조로 사업을 시행하는 거고요. 두 번째 시비로 별도로의 올해 대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어린이 그 놀이터 이렇게 보면 가수농협 그쪽에 위에 놀이터가 있잖아요. 네. 네, 그쪽에 시설을 이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쪽에는 전혀 뭐 어린이 놀이터 전혀 쓸거 없게만 돼 있더라고요. 시설은 잘 돼 있는데 그래서 그쪽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별도로 그다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에서 전년공원 조성사업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죠? 아, 2월 사업이요? 네네. 아, 이거는 지금 설공산 저희가 전체 지금 매입하는 겁니다. 아니, 매입비는? 네네. 매입에 관한 절차 금액이요? 네, 지금도 매입비가 서 있는데 전체 50억 중에서 22억은 집행이 됐고 나머지는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나머지 금액이 대부분 통일교재단 거거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뭐 지금 그쪽에서는 저희한테 지금 소송을 4건이나 제기하고 있고 내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저희가 시설결정에 다 대입을 해서 법적으로 최종적으로 이 협의 매수가 안 되면 강제 수용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그게 언제쯤 진행될 것 같아요? 글쎄, 요거는, 내년도에 하여간 다 좀 우리가 매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제라도? 네. 지금 그 설공한 그 일대를 이제 공원이 해제가 되면서 전에는 이제 우리 트리니엄을 해서 그 일부 민간이 개발하고 그 부지를 이제 시에서 이렇게 기부채널 받는 걸로 그 기획을 잡았다가 그게 무산이 됐잖아요. 무산이 되면서 그 설공한 일대를 이제 시에서 10일날 매입을 이제 해볼 기회를 바꿨지 않습니까? 네. 그래 바꿨는데 사실 이제 그 부합공원 같은 경우에도 민간 개발을 해서 25% 정도를 이제 민간한테 토지를 주고 나머지는 이제 민간 개발한 사람이 기부채납을 피해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설보공원 같은 것도 이미 이제 그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입을 하게 되지만 차후에 제가 그 TMF에도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차후에 물론 이제 시 예산이긴 하지만 대사업자로 왔을 때는 이제 그걸 굳이 5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 안 하고 지금 했어도 나중에 이제 개발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방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방법을 참고를 하셨다가 이렇게 한번 그 계획을 잡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다음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설봉산은 어디 일부를 개발하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까지 다 매수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 개발 계획이 원래 인허가가 나갔던 데까지. 만약 거기를 개발하려고 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을까. 부합공원이나 뭐 휴양이나 이렇게 외곽에 있는 것들은 민간 투자 방식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철봉산은 좀 상징적으로도 볼 때 거기에 개발이 이루어지면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좋아하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해간 그건 뭐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개발이라 해서 철봉산 진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제 등산로 정비 그리고 중간에 이제 뭐 쉼터 이런 식으로 공원화를 이제 공원화 조성을 하는 거고 내가 얘기하는 건 이제 그 도로변 있잖아요. 이쪽으로 해서 전에 줄로 시장 계실 때 그 계획을 잡았던 거거든.
아, 예, 예. 이 아래쪽이요. 그래서 개발이 되는 건 민간 사업자한테 이제 그 삼복국도 네. 그쪽으로 이용을 해서 일부를 이제 개발할 지역, 그 당시 그림 그리는 게 있었어요. 네. 아시아가 공천에까지 했고, 네. 그렇게 하고 철공원 일대는 이제 말 그대로 공원화를 조성을 하는 거죠. 아, 예. 공원화를 그대로 만들면서 이제 유차 시민들이 그 설공원을 이렇게 이제 여관 누릴 수 있도록 네. 뭐 등산과 정비라든가 또 이제 벤치하우스 이런 거 해서 하고 공원을 조성을 하는데 공원을 아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는 제가 네. 지금 알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공원 앞서 해도 이제 그거는 이제 시의 예산이 개인 돈은 아니지만 일도 기업체라든가 시민의 뜻이기 때문에 시 예산을 들여서 그 야생의 체질이 아까 그림이 나왔던 부분인데 소리비를 세워놓으셨는데 네. 이게 ASF잖아요. 네. 국가 개별 통제 네. 국가 저희 이제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네. 국가 차원에서 지원되는 비용이 없나요? 있습니다. 있어요? 이거 왜 별도로 하신 건가요? 네, 이제 우리가 조례상으로 야생 유해주소 포획할 때 이렇게 멧돼지나 고라니가 보면 3만 원씩 저희가 이제 보상금을 주거든요. 그거에 이거는 멧돼지를 자가 처리를 못하고 이거 무조건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안전하게. 그래서 가져와서 가져오는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보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여기는 국비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획 처리 사업비가 별도로 오잖아요. 기존에는 그 포획하신 분들에게만 비용을 지출하셨던 거잖아요.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처리 ASF 때문에 네. 처리를 하신 거잖아요. 네. 요건 렌더링이라고 해서 포획하고는 별개입니다. 우리가 다른 렌더링 업체에다가 위탁 처리를 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반입한 겁니다. 그래서 멧돼지 포획의 복비가 내려 별도 사업도 국비가 있어요. 아니, 별도로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사업에 태워서는 못하시나 이거. 아, 그거는 좀 별개입니다. 아니, 별개는 아는데, 네. 어차피 지금 예전에는 아프리카 대지열병이 발생되기 전에는 네. 그냥 포획 비용만 지원해드렸잖아요, 조례사항.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조례사항에 지금 이 내용은 없으시잖아요, 그죠? 예, 네, 그거는 조례 없는 내용입니다. 이게 사업자체가 틀린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럼 이 비용이 제기는 국가에서 국가 사업비를 받아서 네.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조례에도 없는 사업을 만들어서 별도로 오지. 근데 저희가 이제 시의 선제적인 행정을 하신 거지만 네. 예산 차원에서는 이 비용도 국가에서 받아서 처리해야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조례에 있다는 사업을 별도로 하시는 거잖아요. 이건 국가에서 하는 거죠. 네. 국가가 정책적으로 한 거죠. 이거는. 아니 그러면 국비 저기가 없잖아요. 국비 표시가 없죠. 시비로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국비로 처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국비를 반영받... 아니 국장님은 이거 조례에 의해서 사업하신 내용인데 네. 포획에 관련돼서 지원만 해드리라고 조례상에 제가 읽은 것도 아는데 네. 조례에도 없는 내용이 지금 처리비용까지 별도로 사업을 세웠잖아요. 네. 처리를 세우신 이유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가 어떤 국가적인 어떤 방역 차원에서 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가적인 사업이 별도로 있으시다고 하시니 이 비용도 거기에 태워서 그 국가 사업으로 해도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호과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비 지원되는 부분은요, 포획에 대한 보상금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좀. 포획에 대한 보상금만 국비랑 우리가 지원되고 있고요. 엔더링 처리는 저희가 안전하게 감염병, 야생동물의 감염병을 차단하기 위해서 엔더링 처리비를 예산을 반영해서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별도 사업이시잖아요, 그죠? 이건 별도 사업이고 시비로 처리하고 그러니까 국가에 어떤 내시가 있지 않고 네. 저희가 그냥 안전하게 별도 사업을 추진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 처리비를 따로 목을 세우셔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지 않았나요? 이거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조례 사업에 의해 별도 사업을 하나 더 하신 건데 지금 그 예산에다 태워서 지금 하신 거잖아요, 그죠? 아니, 별개 세부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보조 사업하고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조례, 길어져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말씀드리고 다시 그 바람이라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네, 그리고 지금 구발리 지금 수변 쪽에 구발리 그 명치라는 게 있는데 네. 그게 어떻게 진행이 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근데 좀 올해 예산이 60억 확보됐는데요. 이제 2월은 과거 당시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2월로 해놓은 거고 지금 올해 60억 예산 승부는 다 집행됩니다. 올해 안에 다 됐어요? 네. 보장이나 감정비가 되신 거예요? 네, 다 된, 아니, 그러니까 60억 정도 나가는 거는 이미 다 나갈 계획입니다. 아니, 그게 60억이, 60억이 뭐기, 어떤 내용이죠? 보상비. 그러니까 보상이 다 나가신다는 말씀? 네, 올해 다 집행됩니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어느 정도 논란이 되는 건 어떤 거예요? 아니죠. 전체 보상비는 한 220억 되는데, 저희가 기존의 예산 확보한 한 60억 정도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60억은 다 나가고요. 내년에 이제 본 예산에 또 세워야죠. 별도로 또 하고. 네. 이제 계속 보상하는 거,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예.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지금 다녀오셨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좀 간단하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일단 매립장이 지금 이제 외부에서 와서 보시면 깔끔하게 관리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조인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신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자료는 다 안 들렸는데 이게 이제 우수맨홀에서 빨간 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바로 매립장 아래쪽 옆에서 나가는 건데 이 부분은 침출수가 나가는 게 아니고 침출수는 전체 차집해서 우리 처리장에서 처리해서 발로를 통해서 나갑니다. 그 내용을 알고. 네, 그래서 이거는 우수인데 이거는 그 위에 도로 골프장 이쪽에서 나오는 우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 물은 일반적으로 농촌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송토로라거나 논내에서 보면 이 철분이 산화돼가지고 이렇게 뭐 빨간 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녹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저희가 채수 검사 의뢰를 해서 성분이 어떤 것인지는 확인해보고 의원님들께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매립장 하단부에 저희가 이제 폐기물을 많이 쌓아놨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천에서 발생한 소각 폐기물,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에서 나온 거는 다 소각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소각장 처리 용량이 우리 발생량보다 많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해야 될 양에 비해서 발생량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5톤씩이 추가로 나옵니다. 이거는 소각장에서 처리를 못하고 내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처리 못한 거는 지금 소각장의 폭포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 우리 시에서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외부의 매립장 외부에 쌓이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적당하게 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 골프장 앞쪽에 이렇게 여기 차폐시설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적을 나가고, 그거는 지난번 수해 때 나온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해 쓰레기 지금 사진에서 보면 여기 있잖아요. 이 뒤쪽에 지금 700톤의 수해 쓰레기가 아직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계속 이게 계약이 지연되고 있어가지고 처리 단가가 전국적으로 지금 폐기물이 수해 쓰레기 늘어나고 폐기물이 늘어나니까 이 시에 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처리설 용량도 부족하고 가격도 20% 이상이 폭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차를 해도 유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건설 폐기물, 또 임목 폐기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처리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소각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처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계약이 돼서 1월 30일까지는 다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차폐시설은 그때까지는 좀 보기가 안 좋더라도 나누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가져보시면 쓰레기가 많이 이제 쌓여 있는데요. 그거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입니다. 근데 이제 이건 우리 시에서 소각 가능한 게 아니라 이거는 그 외부로 위탁 처리를 해야 되는 폐기물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뭐 이렇게 폐플라스서부터 폐비닐, 뭐 각바 이런 것들은 우리 소각장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위탁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가을철에 급격하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처리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그게 지금 지연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또 계약이 또 우리가 계약 맺었던 업체가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못하니까
계속 들어오니까 쌓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뭐 일시적이긴 하지만, 또 이제 내년 1월까지는 봐야 돼서, 뭐 날림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저희가 이 덮개는 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좀 매트리스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소각할 수 없는 매립하는 폐기물, 이게 다 밀려오고 있거든요. 거기 모두, 그래서 소각장으로 가지 못하는 모든 쓰레기는 일단 거기다 적치를 했다. 우리가 메탑 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깔끔하게 관리하고 기다림 시설도 확보를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년 예산에도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국장님이 이제 가보셔서 저희가 이제 저희 보고서 얘기 드렸을 때 혹시 다녀오셨으니까 아마 조금 공감대가 형성됐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그 가림시설을 하실 때 거기도 어차피 주민분들이 주변에 살고 계시잖아요. 네. 그 미관이라는 어떤 경관도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 하시면서 어떤 시설 모델로 카페시설을 하실 때 네. 그냥 그 좀 차후 어떤 좀 정보성이나 디자인 쪽도 고민을 하셔서 이천을 홍보할 수 있는 뭐 어떤 뭐 그림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가지고 뭐 1월 말까지 처리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예예 그때 한번 또 좀 시행되겠죠. 일단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차폐 시설은 사실은 그 성면이 있기 때문에 성면은 차폐 시설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 처리를 했는데 그 업체에서 일시적으로 했던 거거든요. 저희 시에서 한 게 아니고 이 차폐 시설은 장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미관을 고려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이게 성면도 여태 국장이 가시기 전까지는 그냥 바람이 이쪽 불 때마다 그냥 주변을 다 날려준 거예요. 이게 국장님 보시니까 어떤 개선사항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소골이에서 많은 협조를 해줘가지고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계신데 네, 저희가 보답해드리는 건 뭐냐면 깨끗하게 관리하고 피해를 주지 않고 그래서 이제 지금 재활용 시설 설치도 국비 받아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요. 비가림 시설, 차폐 시설을 저희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산에 좀 협조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